달려! 이 맛이야! 이게 약간 그냥 코스 요리라는 이름보다 가족 코스 요리 같아. 엄마 취향, 아빠 취향, 뭐 아들 취향. 족발 찌개가 뜨다 이거야. 어우 좋아. 서울 아니었어? 무슨 충주 시민이야? 아니, 고향은 49개야. 아니, 부산 시민이 전에 충주 시민이었고 예비군을 충주에서 다 받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 여기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고향 맞네. 이야. 우리 누나 국립국악원 피리 연주자잖아. 와. 그래서 내가 국악에도 심취하고 그 옆에 보이는 게 또 탁견해가지고. 이야. 형, 그 충주에 또 뭐가 유명해? 충주 사과. 사과. 또. 황금대. 사과 얼마나 유명해. 나는 그 사과에 밥 비벼 먹어. 아, 잘한다. 공깃밥이 어딨어. 사과를 판 다음에 사과 안에다 거기다 공깃밥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그치? 사과밥 먹고. 황금대에서 공부하고. 아, 그래. 야, 누가 서울대 연구대가 난 황금대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신난 거 보니까 오늘 영민이가 그러면 모든 걸 다 리드해 주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나 진짜 공부 많이 했어. 아, 그래? 충주 온다고 공부 정말 많이 했고. 오늘 충주 여행이? 충주 건강 여행이잖아. 아, 맞아. 그래서 충주만 딱 오면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을 준비했지. 온천. 아, 체력 단련을 준비했다니까? 온천. 체력 단련. 얼마나 땀이 나는데. 나는 조정 준비했어, 조정. 아, 싫어. 왜? 뭐가 싫어? 가보자. 야, 그거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아침부터 해. 야, 나 사과에 밥 비벼 먹을래. 야, 충주에서 그렇게 걷지 마. 가자. 가자. 도전. 택견은 누리고 저 정도 나 혼자 가? 어디 간다고? 오, 조전 경기장. 어? 오, 어디야? 아, 여기. 저번에 조정 했지. 노를 잘라면 이제 근육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땡기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 그걸 저기서 이제 해. 그런 다음에 하루 만에 생기나? 그래 가는 거야. 일단은 야. 형이 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아카데미 가서 교육을 좀 받고. 그래. 엄청 힘들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그인 코리아 TV. 아, 네, 오늘 예약하신 분들.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여기서 체험 진행할 거니까 지금부터 같이 해보시죠. 네. 네. 어떤 거부터? 와, 이 TV에서. 우선, 이 로잉머신으로 자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상 체험에서 배를 타는 거로 오늘 일정이거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진수 팀장이고요. 올해로 만 30년. 조정은 각각의 동작이 아닌 4명이면 4명, 2명이면 2명이 똑같이 동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조정의 큰 특징은 다리, 허리, 팔을 모두 쓰는 전신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신을 다 움직여서 운동을 하고 정말 맛나게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3등분으로, 4등분으로 하나, 둘, 셋, 넷 했죠. 이걸 꺼내서 할게요. 넘어가면 명치까지 하나, 하나. 그렇죠. 둘, 팔만 펴고. 셋, 상체 접고. 그렇죠. 자, 이걸 한 동작으로 연결할게요. 레디, 고! 당겼다, 펴서, 스톱. 그렇죠. 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레디. 화이팅! Attention. 자, 길게 나가세요, 길게. 그렇죠. 다리 쭉 펴고, 허벅지. 너무 빠져, 너무 빠져. 허벅지 쭉 펴세요, 허벅지. 너무 빠져. 이긴다! 이야! 김영빈! 임성열! 이야! 빨리 맞아! 빨리 빨리! 팔부터 당겨서 그래, 팔부터! 이야! 야, 끝난 거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다리부터 밀어야 돼, 다리부터! 그렇죠. 다리 밀고 팔. 다리 밀고 팔. 아우, 나 못 가, 못 가. 아우, 나 못 가. 아니, 아니야. 포기 없어, 포기 없어. 포기 없어, 포기 없어, 포기 없어. 천천히라도 포기 없어요. 아유, 김영래. 아유, 포기 없어, 꼬리 날 때까지. 내면에 산으로 가고 있어. 자, 아니, 아니, 끝까지 가야 돼. 포기 없어요. 몇 초까지? 천천히라도. 이제 한 10개만 당기면 돼요. 10개만 당겨요. 꼬리 나셨고요. 승자에게는 승리의 영광보다 매너가 중요한 거야. 자, 우선 버클을 이렇게 밀고 발을 빼고 호흡하세요. 네. 아유, 이런 거 왜 하자고, 임성이야. 아유. 야, 승부욕. 우리 그렇게 이기고 싶냐? 저 폰튼 정 가운데 젓가락 놓듯이 예쁘게 놓으셔야 돼요. 아, 젓가락 놓으시 이렇게 들고요? 네, 네, 네. 무겁진 않아요. 아, 네. 가볍네요. 네. 오, 진짜 가볍다. 카본 소재라서. 자, 이 노는 여러분들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소중히 잘 다루셔야 돼요. 이게 얼마예요, 선생님? 이 한 쌍이 한 130만 원. 노 한 쌍이에요? 네. Oh no! Oh no! 야, 잘 들어, 잘 들어. 예! Yeah! 와, 멋지다. 왼손이 위세요. 왼손이 위.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시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서 가요. 손은 무조건 왼손이 위시고요. 지금 잡고 계신 부분이 약간 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핸들 누르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네. 핸들 누르세요 하면 핸들을 밑으로 누르시면 되세요. 아~ 반대로 핸들 드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올리고. 네, 올리고. 오빠 강남 스타일. 제가 누르세요 드세요 하는 건 무조건 다 핸들 기준이세요. 네. 왔다 갔다 하죠.
무르듯이 가네, 무르듯이. 와, 저렇게 평온해 보일 줄이야. 자, 우선 등으로 먼저 넘어가고 팔이에요. 등으로 먼저. 아니, 지금 왜 움직이는데? 4번 왜? 왜 움직여? 네? 왜? 아니. 강사의 지시 따르라 그랬지!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자, 리커버리 자세 준비. 다리를 4번 밀기 시작하면 한 번에 빨리 밀어야 돼. 천천히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빨리. 네. 둘, 셋은 천천히. 그렇죠. 앞사람한테 집중.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고. 자, 빨리 밀고 천천히. 그렇죠. 어깨 힘 빼고. 빨리 밀고 천천히. 그렇죠. 아, 재밌다. 자, 지금 세 분이 저죠. 이제 혼자 하자는 우리 선생님. 아시아 게임 금메달 리스트. 어, 정말. 우와. 어, 재밌다, 재밌다. 오, 와, 재밌다. 와, 선생님 해주시니까 잘한다. 이야. 원래 이렇게 빠른 거구나. 오,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이럴 때, 선생님이 저어주실 때, 탕금우를 좀 보자. 우와. 야, 예쁘다, 탕금우도. 야. 와, 선생님 다르다. 무겁죠, 저희. 용두사나 용두사나 한발 울려 맹세하고 두발 디뎌. 아이고 너무 슬프다. 아이고 뒤에 양반 신나는 걸로 좀 분위기 좀 바꿔주시오. 오오오 사랑해 사랑해 그녀가 날 보내요. 아, 파티라죠. 얘도 가수예요. 이제 한 10분 탔으니까 탕금우를 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나와. 못할까봐. 로블 코리아 만세다 진짜. 야 근데 이게 호흡 딱 맞을 때 속도가 확 나더라. 아 그냥 뒤로 싹 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다. 짜릿하다. 그치? 그 맛을 느껴야 돼. 야 이거는 로그인 코리아 전 스태프들이 다 타봐야 돼. 립싱크. 우리가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한번 타보세요. 한번 합시다. 충주 조정체험 아카데미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지상과 수상 체험이 모두 가능하고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지상에서만 체험이 가능해요. 어른들은 한 10,000원, 아이들은 5,000원인데 20명 이상이면 30% 또 거기서 할인을 해드려요. 조정체험 아카데미를 신청하려면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충주 조정체험 아카데미 한글로 치면 사이트가 나와요. 아 진짜 내가 추천했지만 미안해. 야, 나 지금 체온 떨어질까봐 이렇게 꼭꼭 싸매고 있거든. 땀이 얼마나 났는지 이 추운 날. 근데 재밌지. 너무 고마웠어. 너무 재밌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합이 딱 맞아졌을 때 그 이게 물살을 쫙 밀고 우리가 이게 쫙 전진하는 그때 그 느낌 너무 좋지 않았냐? 이제 홈 나온다. 이 맛이야. 자. 아 그때 이게 한 마음이 딱 맞으면 이때 속도가 나는구나. 이거는 뭐 멤버십 트레이닝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랑 하다가 중간에 미안해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혼나게 됐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마지막에 합 딱 맞으니까 다시 오겠구나. 야 나는 또 이런 말이 하고 싶네. 참 조정 덕분에 제가 정말 배가 고파졌습니다. 아시나요 이제 밥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너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 나는 지금 언제 맛있게 먹었니? 언제 맛있게 먹었니?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한 요리는 오늘 충주에는 꿩 요리가 또 유명해가지고 아, 진짜? 꿩이 겨울철 보양식이래. 그만큼 건강에 좋은 거야.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꿩 요리 먹고 기운 좀 내자. 그럼 내려온 다크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아 완전 쏙 올라가지. 흔히들 꿩 요리하면 만두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꿩의 신세계를 보여줄게. 이제 몸을 썼으니 원기에 복 좀 해볼까? 어? 야, 이거 드디어 꿩을 먹네. 그래. 꿩 대신 닭을 먹다가 우리가. 여기 오다 보니까 다 꿩 요리집이 엄청 많더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가 아이고, 이렇게 성남산녀가 이러고 제가 우리. 집이 더 빛나네. 아 선녀 확실히 맞죠. 아직 메뉴판이 있습니다. 네. 맛있는 거 골라보시죠. 아, 네. 아 사장님 저희는 예. 제가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꿩 요리가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3인 저희는 3인 할게요. 어머 이거 샤브샤브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맞아요? 네 이건 샤브샤브예요. 예. 네. 우와. 영꿩 그 닭가슴살. 야, 너무 부드러워. 먹어봐, 너무 부드러워. 닭고기에 닭가슴살을 생각하면은 안 돼. 훨씬 부드러워, 그치? 야, 너무 부드럽지? 생선살 같은데? 오, 맞지? 생선살 같아? 생선살. 둘, 쫄깃함은 소고기가 더 쫄깃해. 이건 쫄깃함이 아니야. 부드럽게 그냥 씹히는 맛? 어때? 지방층이 아예 없는 게 느껴져가지고 좀 속 불편한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속 진짜 편해요. 소화 잘 되고. 왜 편찮으셨던 분들이 와가지고 원기 회복하러 드시는지 알겠어. 정말 어른들이 드시기에도 좋은 식감이야, 그치? 그래가지고 하나씩 싸가지고 열어 드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예, 드셔보세요. 그러면 진짜 닭은 기름이 진짜 많아. 근데 이건 기름이 없어. 완전 순살인데? 그 다이어트 할 때 보면 닭가슴살 먹잖아. 꼭 먹으면 되겠네. 야, 진짜 최고지, 최고지. 그래서 그런가? 흔하지가 않잖아. 쉽게 구입할 수 없지 않나? 충주 시민들은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한 40군데 있다고 그러시는데. 중국은 뽕 육회. 야, 꿩으로 육회를 먹어. 소고기 육회 전문가인 네가 먹어봐라. 나 육회를 잘 안 먹어가지고. 이게 소고기 육회 같은 거 씹으면 약간의 그 심술 같은 거 느껴지는 경우 있거든?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너무 익숙한 음식인데 건강해지는 느낌? 문어 머리 같이 생겼다. 문어 머리. 응? 먹어. 난 육회를 많이 먹었어. 많이 먹어, 한 번. 엄청 고소하다.
이게 약간 그냥 코스 요리라는 이름보다 가족 코스 요리 같아. 엄마 취향, 아빠 취향, 뭐 아들 취향. 마신 사람들을 이거 뭐지? 숙취 해소하는데 해장하는데 나는 술을 안 좋아하니까 이거 먹고 술을 반대로 먹어봐야 되겠는데. 아, 배타고 배부르니까 한숨 자고 싶다. 먹으면서 졸리지 왜? 수 한번 온천하고 이렇게 한 그릇 딱 먹고 집에 가서 낮잠 한 숨 쫙 자면 아, 그게 힐링이지. 너무 좋겠다. 이거 먹고 목욕하러 가자. 그러니까 조교길이 있어. 수안보 온천에 거기 조교길을 이제 테마로다가 막 정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조교도 하고 좋아. 그리고 휴업 탐방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숲길 이렇게 걷고 이러는 거 같아. 거기도 갈 거야. 형 어디 가? 형 어디 가? 형이랑 제일 어울리는데 어디? 아, 딱 듣기만 해도 아 영민 형이 가는 데구나. 세계 무술공원. 우리 오빠들이 이소룡 보면서 초등학교 때 엄청 막 이런 거 아며지 아며 꼭 쌍전거 돌리고 메고 다니고 이거 몰라? 맞어.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가야지 내가 진짜 이것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또 나온다. 야, 진짜. 나는 심장이 없어. 가 세계 무술하러 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빨리 오지. 아우, 좀 간질간질한데.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아, 이렇게 어떻게 가서 생겨. 아, 여기는 이렇게 다니면, 우와, 멋있다, 이런 곳이야. 아, 진짜? 이소룡에 대한 로망이 있는 곳. 남자들의 로망, 무술 박물관.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야지,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가자! 이거는 뭐 어디서 사는 거야? 인터넷. 야! 태권도, 야, 뿌듯해. 사바테, 태권, 태권도 우리 전통 무술이지. 프랑스에는 못 떠올라. 사바테. 프랑스에 고정된 이미지. 축구. 바게트. 근데 다 뭐 무술은 다 어디에 가 돼? 러시아의 삼보. 유도 같다. 이거 유도하고 레슬링이랑 접목시켜놓은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이 무술이 약간 무용과 경계가 좀 애매한 그런 무술들도 있는 것 같아. 약간 그 흥이 담겨있는 우리나라의 태권처럼. 태권이다. 발차기 봐. 우와. 태권이 진짜 좋은 무술, 우리 전통 무술인데 태권도만큼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해서
나는 우리 참 택견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 이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 이크 에크 이크 에크 하면서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러다가 한번 빡 날리면은 그게 장난 아니지. 택견이 되게 부드러워 보여도 맞으면 엄청 아파. 형, 형, 형의 스승님 여기 계시네. 신념의 택견이 신한수. 신한수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택견 전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택견의 보장이 된 거지. 여기 계시죠. 이야, 손바손. 우와. 옆에서 사진 찍어도 된대요. 이런 거 사진 안 찍어? 전화기를 안 가졌어. 내가 이걸 찍어줄게. 형석 봐, 이렇게. 어우, 좋아. 이거 봐, 이소룡. 야,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이 옷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굉장했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표현하는 기슬픔이라고 있어. 우는 거야, 웃는 거. 아, 내가 좋아하는 성룡. 재키찬. 성룡, 재키찬. 야, 치권 막 탁 이렇게 이런 용용호재 막 이런 거 나올 때 끝내줘. 용용호재 끝나지. 용용호재 원투에다가. 근데 비슷비슷하다, 이 자세들이. 보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태극권, 무에타이, 택견. 충주가 무술 고장이고 택견의 고장인데 여기 배워볼 수 저기 써 있더라고. 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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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거기 보다 보니까 택견 부분에서 신한승 선생님인가 해가지고 충주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집대성을 했다. 네네. 그러면 저희 충주에서 좀 택견을 배워볼 수 있는 자리도 있나요? 아, 있죠. 예, 충주에 택견 전수관이 있거든요. 아~ 거기 가시면 택견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아~ 택견 전수관. 택견 전수관이라고 찾으면 되죠?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잘한 거 많아. 배우는데 가서. 충주세계무술축제는 1998년도에 제1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했는데 지금 2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39개국 나라 그리고 55개 단체에서 무술인들이 모여서 큰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여기가 휴탐방로구나. 휴탐방로. 배부르게 먹고 소화시키기 딱 좋네. 이야, 아우 예쁘다. 가을의 끝자락이지만 단풍이 너무 예쁘네. 남은 줄 알았더니 조명이었네. 밤 10시까지 휴탐방로를 개방한다더니. 아이고, 아이고, 꽝 코스에 우리를. 나 혼자만 너무 먹었나? 아니, 나, 아, 밥까지 먹는 게 무리였나? 아, 올라가기도 힘드네. 아이고, 열심히 걷고, 또 소화를 시키고. 야, 오늘은 운동하는 날인가 보다. 어? 자연을 벗삼아 조정도 하고, 또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오고. 야,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고, 산책도 하고 좋네. 이런. 아, 이런 나무 향수 너무 좋아. 아유, 토끼가 자고 있네. 너도 힘들었구나. 아니, 여긴 토끼와 거북이 포토존이 참 많네. 잠시 앉아서 토끼처럼 쉬어서 사진 한 장. 아, 영민이랑 성경이도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면은 마음도 좀 착 가라앉고 정신도 맑아지고 좋을 텐데. 애들은 또 거기 가서 에이크 에이크 막 이러면서 놀고 있겠네. 아우, 초딩들. 아유, 누가 이길래 나?
여기가 택견 이제 할 수 있는 곳이야? 느낌이 진짜 중국에 온 것 같은 것. 우와. 오! 야, 나 저런 거자. 야, 우리 한번 가가지고. 사부님! 받아주십시오! 아니, 그 택견복 하얀 한복 입고 와야 되는데, 이설왕복 입다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부끄럽다, 부끄럽다. 야, 뭐 한참 하고 계신데? 근데 손이 되게 이쁘다. 무용하는 것 같네. 맞아, 무용 같기도 하고, 무술 같기도 하고. 저 유연한 거, 유연한 거. 택견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예, 예.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도 그냥 찾아오면 택견을 볼 수 있나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이곳 충주에 위치한 택견원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클래스들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원래 무술인이라.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 동양 무술인, 이 서양 무술인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무술의 뭐 의복이 무슨 뭐 중요하겠어요? 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이라고 구령이 떨어지면은 천천히 숙였다가 마시고 오늘 배워볼 택견의 동작은 가장 기본이 될 수가 있는 품밟기라는 것과 그리고 팔이 움직이는 공방의 자세 활개짓 두 가지 먼저 배워보신 다음에 겨루기라고 하죠. 택견에서는 견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럼요. 견주기. 자, 이 양발이 어깨 넓이로 선 상태, 양 옆으로 선 상태를 원품이라고 해서 택견의 가장 으뜸이 되는 그 공방의 자세 상태에서 왼발이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이 앞선 상태니까 좌품. 다시 원품에서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 우품이겠죠. 다시 원품. 이 세 가지 원품과 좌품과 우품을 번갈아 밟는 거 택견이 품밟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시범에서 보셨겠지만 발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운동작을 하죠. 그 상태 품밟기입니다. 하나. 아, 이게 비트를 둘, 쪼개줘야 되는구나. 셋, 그렇죠. 하나, 둘, 아, 비트, 셋, 아, 박자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잘하시네요. 하나. 둘, 셋, 타원을 그리시면서 올라갈 때 앞쪽으로 하나, 내려올 때 손이 교차를 하면서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한다. 나 지금 동신가 보이고 아주.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나를 꼬이네. 죄송합니다. 아, 이 정도면 잘하시는 겁니다. 학교 종이는 말려. 저거지. 푸른 하늘을 나서 불러야 돼. 아니, 저거. 8부대고.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야, 됐어. 해! 푸른 하늘. 이래, 이 박자로. 야, 우리 음악으로 해도 되네. 얘 팔 들어간다. 하나, 둘. 팔은 아직 안 돼. 자. 그날 떠나고 앉혀서 굉장히 산만하시네. 안녕하세요. 쳐다. 아. 오. 오늘 이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셋. 오고! 오고! 오른발이 상대방 다리 쪽으로 가서 낚시 허리 하나, 둘, 셋. 아니, 공격자가 이렇게 넘어지는 건 제가 택견하면서 처음 볼. 제가 또 그 직업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또 인. 돌아. 나. 어. 우와. 우와. 오. 오. 와. 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나 학교에서도 나는 안 건드렸어. 저거라! 섰다! 대려 못하겠어. 이상해. 아, 이상해. 이상해. 아. 오늘 근데 못하게 맞다는 거 아니야? 얼굴 때렸다. 이렇게 나가면 형들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내가 넘어지는 걸로 하자. 아이고. 멋졌어. 아, 그럼 네가 이겼으니까 다음 라운드 진출. 야. 형 아무리 그저 그렇지 여성분이랑 내가 뭘 어떻게 해. 그 더 큰데? 진짜. 네? 나 발이 형 열정 사태 이렇게 나온다니까. 역시 공격을 시도해야지. 아니니까. 이크.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었고요. 네, 진지한 경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영민 씨 이래서 그냥 왜 난 한번 맞아봐. 안정 붙고 그리고 폼 움직일 때 잘 보고. 서봐라. 섰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빨리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 빨리 가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제... 아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조격 체험장이구나. 야, 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수건도 챙겨오고 슬리퍼도 신고. 야, 조격탕이 6개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뭐 안개 조격장, 지압 조격장, 마운틴 조격장.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나한테 필요한 거지. 노폐물 배출 해야 돼. 빨리 가서 해야 돼. 피로가 쌓였어 지금. 스트레스를 없애준대. 이쪽인가? 이쪽 가자 가자. 그렇지. 무료로다가 이런 조격도 즐길 수 있고 산책도 하고 거기다 수산부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온천도 하고. 와, 와가지고 충주 한번 들리고 나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아 그냥 아무데나 막 앉아서 마음껏 하면 돼요? 아 여기서 당구고 와야 돼요? 저쪽에 발 닦는 데 있어. 아 발을 닦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네. 가서 얼른 닦고 올게. 여기 내 자리. 어머, 이물도 온천물인가 봐요. 엄청 뜨시 따뜻해. 어우, 뜨셔라. 네, 부산까지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수안보에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놨다고. 네. 거기서 여기는 참이만 해도 그만. 아유, 여기도 왔고 담양도 갔다 오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우리 엄청 다녀요. 전국으로 다 강원도도 가고. 근데 이번에가 충주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만들어졌다면서요? 4월 한 10일 돼서. 아, 4월 10일에? 아 근데 너무 좋다. 수안보 수질은 세계에서 제일 좋대. 세계에서요? 아 너무 뜻이다 근데. 이렇게 연기가 막 쫙 피어오르는 데서 따뜻하게 발 담그고 있으니까 진짜 피로가 쫙 풀리니까 노곤노곤해지네. 야 이거 신선으로 마는 것 같네요. 와 좋다. 따뜻한 물 지금 나와야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따뜻한 물 딱 나오는 시간이라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진짜. 온몸을 담그고 싶다. 야,
아, 여기가 안개조각장이었구나. 족발 두 개가 뛰어다니거든. 아이고 좋다. 아. 얼른 해지기 전에 얼른 다른 조교탕도 한번 가봐야지. 여기는 뭐 웬 도미 있어. 와, 여기 우물같이 생겼네. 우물같이 생겼어. 어, 이거 뭐야? 아, 커플 조교장. 아유, 은밀하게 조교하기 좋겠네. 나 입었어. 와, 아, 따뜻해. 아, 바닥에 자갈이 이렇게 해놔서 지압 조격탕이구나.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와. 와, 진짜 악소리 난다 진짜. 와, 이거. 와. 어우 시원해. 와. 산보 조갯길은 100% 온천수로서 53도 왕의 온천을 불려왔으며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2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야, 여기가 그 월드구나. 아니, 안 넣어드렸으면 진짜 볼 거 많았을 텐데. 맞아, 이게 하루 안에 닿기가 힘들다, 충주가 볼거리가. 근데 형, 이거 머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 머리 박살 나는 줄 알았는데. 그 방송 안 나가야 되는데 얘기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시까지예요? 저희 8시까지요. 8시까지요? 아, 괜찮네. 네. 볼 수 있구나. 이거 얼마예요? 걸음 6,000원에 아이 12,000원. 충주시민이라면요? 충주시민이면 8,000원, 4,000원. 아, 8,000원, 4,000원.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산으로 전입했네. 아이 진짜. 아, 이럴 때 이거 못해. 아, 충주 시민으로 남을 걸.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유이용권 같은 거구나 이렇게 해요. 어? 근데 차고. 야, 이거 자체가 이쁘니까 얘는 너무 좋아하겠다. 와, 놀이공원이구나. 아하. 야, 재밌다. 야, 너 운전 못하는구나. 형, 나는 어렸을 때부터 후진으로 운전을 배운 사람이야. 디리리리, 디리리리. 야, 신난다. 뿅뿅뿅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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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밑에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올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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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우와! 우와! 아, 다리 힘 풀려요. 아, 무서워. 아, 아. 자유로드로 못하는데 티어가 안 망가졌어. 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래. 아, 긴장돼, 긴장돼. 운행 중 속도는 속도가 올라가면 중간에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바 꼭 잡아주셔야 돼요. 네. 안전바 내려갑니다. 우와! 오? 안 무서워? 우와!
아저씨는 무서운데. 저 아저씨 봐, 저 아저씨 표정 봐, 저 봐, 저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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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기도하러 왔지? 아저씨가 하이킹 재밌게 타는 법 가르쳐 줄까? 하이킹 원래 딱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손 흔들어야 돼, 이렇게. 우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 저 아저씨들은 촬영하러 왔는데 촬영 안 하고 저 아저씨 소리 더 많이 지른다. 와, 이렇게. 야, 재밌다. 아, 속이 더 불안하네. 형, 괜찮아? 할만하네. 갑시다. 네. 만신창이니? 진짜 무섭다. 너무 웃겨. 어린이용 놀이기구라고 최대한 무서운 척 하라 그런 사람 누구야? 저 자이로드롭이랑 이거랑 다른 분이 만들었나 보네. 이 소리 줄 알았어. 아, 이거 추워. 아유, 싸우나. 아유, 잘했나. 완전 목이실 정도로 재밌었어. 그렇게 재밌었어? 아니야, 별일 없었어.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별일 없었어. 아, 별일 없었어? 택견을 소개하는 그런 거야. 사실 나는. 다큐 찍고 왔구나. 나는 형이라서 형을 어떻게 때려, 못 때리지. 그래. 이크에 끌려 나무하고 다른 분이 한번 어수선하면 좋겠다. 가자, 야, 설마 뭐 여자가 뭐 여자 머리 가르마 봐봐. 원래는 무술하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이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로 가르마를 찾았어. 빡 그래가지고 야. 어, 찬이야. 찬이야. 어머, 아빠. 나의 부족이 왜 여기 계시지? 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타이어. 아, 맞네. 아, 여기 타이어. 만져보고 타이어네. 어머, 진짜. 우와, 대박이다 이거. 우와. 신기하다. 이거는 뭐 고철? 그런데 다 그런 거네. 근데 뭐 재활용 이런 걸로 만드나? 아, 맞다. 여기 톱니바퀴도 있고, 봐봐. 톱니바퀴도 있고, 여기 스프링도 있고. 야, 근데 이거 너무 흡사하게 잘 만들어놨다. 야, 이거 에일리언이잖아. 애들 오면 진짜 그치? 신기해하겠다. 야, 재활용도 하고 애들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 이거 근데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어. 야, 춘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 야, 나도 몰랐어. 그래, 너 춘주 부모님 집에 왔는데도 몰랐어? 어? 대박이다, 진짜. 나 여기 와. 여기 가족이랑 와야겠다. 어? 아, 야, 이거 이 다리 유명한 다리 아니야? 야. 누가 영도대교래? 나 지금 영도? 누가 영도대교래? 도계. 저기 뭐 이탈리아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사진 하나 찍어, 사진 하나 찍어. 야. 외국은 못 가도 여기서 그냥 대리만 좀 해야지. 하나, 둘, 셋. 우리 성경 씨 어땠어요? 아, 건강 여행인데요. 참 택견하면 충주, 충주하면 택견. 그리고 택견하면 김영민이라고 저는 단정 짓고 싶습니다. 아, 이거 정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편집해서 네. 방송 또 다른 데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영민 빡! 야, 진짜. 우리 영민 씨는? 아, 일단 쑥스럽고요.
그 제가 기억하는 제가 충주 시민으로서 보냈을 때 충주의 모습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역사와 전통의 도시였다면 오늘 약간 미래 도시의 모습을 봤어요. 이런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잘 돼 있네요. 저는 충주하면요 왠지 이게 오면 건강해지고 마음이 좀 차분한 정적인 도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빛의 도시 충주, 관광의 도시 충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뿌듯해요. 왜냐하면 이 근거리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충주를 자주 오거든요. 영민이 형 부모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여기 있어요. 아, 충주의 발전된 관광 도시의 모습 앞으로도 더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 언제 여행 떠날까요? 내일 당장 떠날 수 있는 국내 여행 프로젝트 띠띠 빵빵 로빈 코리아. 누나 누나 잠깐만 잠깐만 지금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동백이 제일 많대요. 오! 머리 살려, 머리 살려. 이야, 야, 근데 엄청 통통한데? 50m까지 내려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오! 야 진짜 여기 오니까 야 26m 되니까 물고기 진짜 많다. 야 저 일몰에 내가 막 이끌려가는 것 같아. 와 너무 멋지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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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도 앉아있겠다. 그래. 나는 이 자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금이 좋다.